세상이 말이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자 살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윤영미 씨. 네. 시월드의 재혼,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연애는 오케이예요. 네. 연애 얼마든지 하세요. 연애하시면 자식들한테 집착하는 게 좀 덜해지니까 그건 찬성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도장을 찍고 안 찍고가 뭐가 중요해요. 도장 찍지 마시고 그냥 연애만 하세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시아버지의 뭐 제사라든가 경조사 그대로 다 챙겨야 되죠. 새 시아버지 들어오시면 그쪽도 뭐 경조사 다 챙겨야 돼요. 그쪽도 가족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손자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경조사가 막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쵸? 가족들이 같죠? 아니죠. 따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하시거든요. 원치 않는다 이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또 그쪽 집안도 반드시 챙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지 살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고. 등어리 휘는 거는 며느리거든요.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고 그저 편안하게 내가 유산만 물려받고 딴 거는 책임 안 되겠다 그런 뜻인가? 아니죠. 아니 뭐 스킨십 하실 거 다 하시고 연애하시고 다 하세요. 굳이 도장만 안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님들이 말해요. 맨 전분에 아버님 사랑만 하십시오. 연애만 하십시오. 무슨 스킨십만 하십시오. 손만 잡고 여행만 다니십시오. 이렇게 저 등록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진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물적인 사랑은 허용을 하는데 정신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의 무엇이 되는 자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회 전체적인 사람들이 공유해서 인정하고 그랬을 때 사랑이 되는 거지. 오히려 사랑은 연애하기 더 힘든 거예요.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 둘이 무슨 스킨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야. 아니지. 결혼하면 인정해줘야 된다. 내가 우리 윤영미 양이 보기보다 참 그렇다. 아까 절대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왜? 만약에 윤문숙 씨가 이 나이에 호라비로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해 보여.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세계로 만나고 시작을 지어 사는 거는 정말로 행복한 거야. 외롭게 사는 모습보다 그래도 옆에서 등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절대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했죠.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연병을. 아니 연주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그렇게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힘들이 무서워서 장 못 담아? 예,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 좀 하겠다는데 눈썰도 예상이 대박이. 근데 윤영미 씨 나중에 50, 60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같이 흉상가 보되면 어떡할래? 아유 저는 연애 날 거예요. 연애 연애 나는 그게 다 결혼은 안 할.